70석의 정당이 33.2예요. 170석이면은 비율상으로 어떻게 돼?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거의 60% 가까이 돼요. 56.87%가 그래요. 그럼 지지율이 56%라야지. 300명 중에서 170명이 56%니까 56%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33이야.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코미디야.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니 민주당이 지지율 올라가고 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래. 뭐 세상이 썩어 빠져서도 하여튼 민주당이 잘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33.2%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170석이에요. 자, 175명인데 5명은 왜 그때 무슨 뭐 사회정당 무슨 뭐 좌파정당 그래서 뭐 집어넣었던 게 있잖아요. 걔들이 빠져나가서 170석이에요. 근데 170석의 정당이 33.2예요. 여러분들 170석이면은 비율상으로 어떻게 돼?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거의 60% 가까이 돼요. 56.87%가 그래요. 그럼 지지율이 56%라야지. 300명 중에서 170명이 56%니까 56%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33이야. 국민의힘이 42.1이에요. 약 10%가 높아요. 조국혁신당 9.3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대표를 연임하겠다고, 그건 김두관하고 김지수는 왜 나간 거야? 김두관은 완전 들러리잖아요. 아니, 지금 이재명 판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코미디야. 이재명 판인 걸다 아는데 지금 와서 전당대회 나가서 지금 이재명 쇼에 내가 왜 나왔니? 우상호 전 의원은 뒷맛이 어떻다? 아, 이게 너무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몰랐냐고요. 이미 2년 전부터 대선에 패배했는데, 대선에 패배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대선에 패배하면은 다 심기일전, 석고대죄, 또 반성을 해요. 그리고 와신상담하죠. 근데 이거는 바로 당대표가 돼. 역대 이런 정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3.2야. 정청래는 막 대통령 시키겠다고 난리법석을 드는데 33.2예요. 국민의힘은 42.1이야. 42.3이에요. 42.1이죠. 아, 그럼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조작했어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조작했겠냐고요. 여러분들 리얼미터 조사 조작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택수 대표가 고소해요. 고소할 거예요. 고소할 겁니다. 그런다고요. 이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론조사는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있는 질문 그대로 돌려서 그냥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민심이 무섭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33.2예요. 170석이에요. 180석에 국민의힘이 42.1이에요. 조국혁신당이 9.3. 조국혁신당은요, 조국이 또 대표야. 이름이 조국혁신당이잖아. 조국 대표가 종신 대표가 된 종신 대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막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 와중에 하도 그냥 민주당이 바닥을 깔아주니까 대통령 지지율 안 보여주세요. 대통령 지지율 더 올라갔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요. 지금 이게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뭐그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도 체코 원전,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욕하고 뭐 비판하고 비난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랍에미레이트. 그 중동을 2009년부터 그렇게 다져, 그 전부터 다졌겠죠. 현대건설이 저 중동을 누빌 때부터 저 중동에서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다가 임자, 그 중동에 공사 가능하겠나?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가능합니다. 어찌 가능하노?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아랍에미레이트를 그렇게 중동을 공을 들이고 그 터전을 닦아놨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호르무즈의 기적을,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독일이 만들어졌죠.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반도가 생긴 이래로 제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가 생긴 이래로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자, 지금보다 더 잘 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호르무즈의 기적을 통해서 압도적인 경제로 완전히 이제는 북한을 압도해버려서 압살시켜버려서 저 세습체제를 끝내고 우리가 통일한국으로 우뚝 서야 돼요. 그래서 호르무즈의 기억, 중동이 있어야 됩니다. 중동을 통해서 유럽까지 되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순방 외교하면서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게 막 욕 바가지를 쏟아붓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뭐 미국 가서 연회장에서 노래 부르는 게 뭐 노래 한 장에서 그래요? 노래 한 장에서 노래 미쳐서 노래 부릅니까? 그걸 해서라도 마음을 얻어내서 미국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한테 딴지 못 걸도록 하고, 원래 대통령들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체코 대통령 만나가지고 두코바니, 여러분들 20조가 아니라 이게 40조 되고 60조 되고 100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다 그러면 우성, 우진, 원전 기업들 그러면 다 그냥 땅바닥에 나앉고 실업자 되고 풍지박산 나고 탈원전 해가지고 그냥 거들라고 이러면 좋아요. 제발 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보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래도 뭔가 성과가 나오잖아요. 체코 원전도 그렇고 지금 K방산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지금 K2 전차를 못 사서 난리야. 그렇잖아요. 현대로템이 지금 기차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즈베키스탄 가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야 돼요.